네, 2023년 2월 5일 이정훈입니다. 의리를 찾다가 깨지게 되면 각자 도생으로 가죠. 저는 이게 비극이라고 봅니다. 의리의 끝은 각자 도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극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걸 보게 되면, 그런 관계를 보게 되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의리의리 하다가 각자 도생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잡는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김성태. 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쥐자. 그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의리를 상당히 오래 가져가고 배신을 잘 안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은 그 반대로 받는 만큼 몇 배의 노력을 하겠지요. 근데 자기는 받기만 하고 빼먹기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비극적인 각자 도생, 그래서 배신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 2월 3일 쌍방울 회장이었던 김성태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및 배임, 그리고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걸 뭐 대충 예측했던 거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니까 더 이제 알기 쉬워졌죠.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 이북에 옛날에 왜 대통령 되려면 미국 갔다 오고 미국에 눈도장 찍어서 대통령 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이는 이북에 눈도장 찍어갖고 대통령 되려고 했던 사람이네. 이런 판단을 나오게 합니다. 자, 우선 명백한 사실은 2018년 11월 달에 이재명 씨가 당시 지사였죠. 그때 이북에서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이 왔습니다. 이종혁. 뭐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를 성남에 있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안내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협회장도 있었고 또 쌍방울의 부회장도 있었고 뭐 그런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자, 이재명 씨가 이 한국에 온 이종혁. 2018년은 남북관계가 아직은 좋을 때입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들 이후로 나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좋을 때입니다. 북한이 한참 2016년, 17년 몰아쳤다가 18년에 갑자기 유화적인 걸 해줌으로 해서 판문점 정상회담, 그 다음에 판문각 통일각 정상회담, 그 다음에 평양 정상회담, 그 다음에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타고 이재명이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이종혁이를 성남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2019년 4월, 이제 한참 이제 이재명 씨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하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죠. 그래서 그 사업비조로 김성태 씨가 1월과 4월에 500만 달러를 먼저 북한에 줍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씨가 북한에 가야 되니까 19년 11월 달에는 또 추가로 300만 달러를 주게 됩니다. 이러면 이미 진술이 다 나온 거죠. 근데 이 김성태 씨가 그렇게 도합 800만 달러를 준 거를 아태 부실장 송명철로부터 수기로 쓴, 손으로 쓴 영수증을 받아서 갖고 있었네요. 어쨌든 이북에 줬다. 그래야 이제 와서 이재명이든 이재명 측근한테 증명을 할 테니까 영수증을 갖고 있었다. 그걸 검찰에 내놨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1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썼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또 진술하고 있답니다. 참 이것이 이재명으로서는 괴롭죠. 더군다나 아태 부실장 송명철 이름으로 된 영수증 800만 불을 딱 내놓으면 이명박은 빼박도 못하죠. 그러면 김성태는 왜 이러느냐?
지금 이 사람은 처음에는 4,500억 원대를 배임했다라는 의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검찰이 빼줬는데, 어쨌든 쌍방울 계열사 자금 43억 원, 또 592억 원 등등과 관련해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돈 중에 일부를 아까 800만 불이었는데 800만 불이면 80억이 넘죠. 일부를 대북 북한에 줬다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김성태 씨 측 변호인들의 설명은 뭔가 하면, 대북 송금이 뇌물이다. 참 대한민국의 공직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북에 뇌물을 준다는 게참 웃기는 거죠. 어떻게 어쨌든 좋습니다.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인정하고, 이 뇌물은 자기네를 위해서 준 것도 있지만, 앞으로 북한에서 광산물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대신 내준 뇌물인 것도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주면,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좀덜 처벌받는다. 이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이 뇌물로 다뤄지더라도 수사에 협조한 공여자는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성태 입장에서는 횡령 횟수를 낮춰야 형량도 줄고 범죄 수익 환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네, 아까 4,500억이 되는 것보다는 도합한 600억이 되는 게 낫죠. 나중에 이게 환수당할 때도 덜 뺏기게 되고. 그래서 800만 불 건은 이재명 위해서 줬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대로 밝히는 거고, 그건 이재명 네가 줘. 그 죄는 네가 지고 나는 600억 줄게.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각자 도생입니다. 처음에 동업 관계자였을 때는, 이재명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니까 미리 돈도 내주고 하는데, 이게 깨지고 이재명도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진정한 동업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도 이것저것 하면서 동업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끝까지 이렇게 의리를 제 입장에서 유지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유지 안 해서 당할까봐 그래서 못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배신은 잘안 하려고 하는데, 배신하게 되면 또 손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몇번 배신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진실한 사람이 아니면 안 하려고 상당히 피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재명 씨는 덜렁덜렁 했네요. 저렇게 쉽게 믿지 않을 텐데. 그 왜? 욕심이 눈에 가려서. 북한하고 잘하면 대통령 될수 있겠구나. 근데 북한은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다 골로 갑니다. 현대의 정재영 회장이 북한을 위해 상당히 애를 썼지만 그렇게 돌아가셨고, 현대가 삼성에 뒤지게 됐고, 대우는 아예 무너졌고요. 이재명은 감옥으로 갑니다. 문재인도 갑니다. DJ도 한때 반짝했지만 점차적으로 역사에서 저평가될 겁니다. DJ가 이북 갔다 와서 거짓말한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이화영 씨, 평화부지사로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대북 사업을 했던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건데,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나는 내가 내 역할은 없다라고 계속 빼고 있어요. 자기는 그 부분은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합니다. 그건 김성태가 한 건데, 김성태가 영수증 제시했는데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쌍방울과의 관계는 내가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뭐 아까 이종혁이 왔을 때 쌍방울 관계자랑 찍은 사진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스마트팜 자체는 경기도가 할 의사가 있어서 의회에 요청을 해서 5억 원인가 뭐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서울시 연설에서 뭐 두려움에 대해서 용기를 얘기하고 뭐 어쩌고 그러던데, 죽을 지경이란 얘기죠. 욕심이 과했습니다. 이게 세상 살면서 참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반칙으로 하면 쉽긴 쉬운데, 반칙으로 하다가 터지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 반칙을 하지 않고 전공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하죠. 그리고 전공과 반칙을 적절하게 섞어서, 왜냐하면 시합할 때도 보게 되면은 파울 정도 당하는 반칙은 하잖아요. 퇴장 당하는 반칙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는 거니까 섞어서 하기도 하는데, 야, 그렇게 해도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심한 반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을 하게 되고, 부정을 하게 되니까 저쪽에서도 맞부정을 하게 되면서 서로 죄수의 딜레마가 걸린 겁니다.
의리의 끝은 이렇게 각자 도생이 되면서 비극으로 가는 겁니다. 이재명 잡는 김성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살아야 되겠어. 이제는 네가 줘. 이재명은 김성태를 비난하기 어려워졌죠. 유동규도 감히 비난하지 못합니다. 참 종두둑도 자기 업보대로 가는 게 옳습니다. 감사합니다.